오늘의 요리 해물쌀국수와 단감 무생채를 복습해볼까요? 해물쌀국수는 먼저 갑오징어는 칼집을 낸 뒤 편 썰고 반자는 칼집을 낸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토마토는 끓는 물에 넣고 살짝 데쳐 껍질을 벗겨낸 뒤 씨를 빼고 다져줍니다. 마늘과 양파는 굵게 다진 뒤 기름 두른 팬에 넣고 숨이 죽을 때까지 충분히 볶습니다. 여기에 반자, 갑오징어, 새우, 다진 토마토, 토마토홀을 넣고 5분 정도 끓인 뒤 소금으로 간을 맞춰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소스를 그릇에 담고 쌀국수를 올린 뒤 어린잎 채소와 아몬드 슬라이스를 곁들이면 해물 쌀국수 완성! 단감 무생채는 우선 무와 단감은 채 썬 뒤 소금으로 간해주세요. 여기에 설탕,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식초, 깨소금을 넣고 버무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보기 좋게 담고 송송 썬 실파를 뿌려주면 아삭하고 달콤한 단감 무생채 완성! 오늘의 요리 해물쌀국수와 단감 무생채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일품 요리를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잠시 후 깔끔한 손맛의 주인공 요리연구가 박경신 선생님의 활력만점 레시피가 베스트 국찌개에서 방송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자 먼저 이 쌀국수 맛을 봐야겠죠. 쌀국수를 이렇게 한 켠에 어머 이렇게 예쁘게 담아주셨어요. 아, 진짜 앙증맞게 네. 잘 담으시네요. 잘 비벼서 자 한 젓가락으로 맛을 보겠습니다. 네. 담그 있던 혀가 한번 싹 깨어날 정도로 이 토마토의 감칠맛이 아주 입맛을 살려주는데요. 쌀국수랑 특히나 좀 잘 어울리는 게 사실 스파게티면은 우리 입맛에는 약간 좀 뻣뻣하고 사실 예전에는 이 안 익은 면이 아니야 할 정도로 조금은 좀 단단한 식감이 좀 스파게티 매력이라면 쌀국수는 부드럽게 호로록 감기는 요 식감 요게 아주 이 토마토 소스랑 만나서 잘 어울리네요. 아이고 평가님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 근데 정말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지금 보시고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레시피를 알아두시고 꼭 해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자 이제 요 단감 무생채 무랑 단감이랑 아주 잘 섞여 있거든요. 베이스에 그 무생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일단 입안에 들어왔을 때 약간 그 무생채 특유의 그 무의 시원한 향과 그런 것들이 쫙 들어와요. 근데 여기에 씹으면 씹을수록 그 단감의 아주 뭐 깊은 단맛 이런 맛이 싹 길게 이어지네요. 오, 아주 이 입맛을 한번 싹 자극하는 그런 반찬이 되겠는데요. 단감에 아주 이유 있는 변신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이번 한 주 내내 우리 많은 분들이 고민을 도셨을 것 같아요. 빨리 만들면서 맛있게 네. 먹는 요리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선생님께서 이번 한 주 내내 만들어주신 이 맛있는 요리들을 여러분께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 주에는 손쉬운 실속 반찬부터 영양 가득한 한상 차림까지 책임지는 야무진 손맛과 뛰어난 실력의 주인공 센스 만점 요리 연구가 임효숙 선생님과 함께 자주 먹는 일상 요리에 대해 배워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